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MC를 맡게 된. 하트가 다시. 총무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조물딱지에 아무도 못지않는 Q&A MC를 맡게 된 친구 진수아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널 이름이 조물딱인데 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냥 입에 딱 달라붙어서요. 조물딱. 아, 그러면은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본명은 조선영입니다. 나이랑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나이는요, 18살이에요. 그리고 출신 지역은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 반 친구들이랑 이번 연도에 할 버킷리스트를 적다가 유튜브 시작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아, 버킷리스트에서요? 네. 아, 그러면은 평소에 성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성격은 이런 것 같다. 더럽고 화가 많고 근데 좀 열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남자친구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 연락주세요. 010 컴퓨터 게임 혹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한다면 무슨 게임을 주로 하시는지. 컴퓨터 게임이요? 원래 되게 컴퓨터 게임 안 좋아했는데 네. 올해 카트라이더에 빠졌어요. 가족 형제자매가 어떻게 가족은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가오킹이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옷 스타일. 옷 스타일이요? 스트릿 아메카지 주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어떤 종류 넘어서 그냥 평소에 즐겨 먹는. 평소에 즐겨 먹는 거? 네네. 마라탕. 지금 딱 먹고 싶은 세 가지. 지금 딱 먹고 싶은 세 가지? 잠깐만. 아! 어제부터 곱창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두 개 더. 후딱볶음면. 그리고 프링클. 그리고 진로나 대학 생각하고 있는 거. 진로는요, 현재는 안무가입니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은 생각보다 많아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춤을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형이요? 네. 잠깐만 누가 오는데? 이상형은요 딱히 정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형을 반대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에 박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도 못 만나요. 학교의 장점과 단점. 우리 학교 장점? 네네. 장점은 운동장에 나가면 경치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어. 단점은? 너무 어지러워요. 학교가 너무 넓어. 건물도 개많고요. 이 정도면 많은 거지. 고등학교 비해서 고등학교가 이 정도면 개많은 거지. 많은 거지. 다른 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데인데 건물 얼마나 많은데. 다섯 개는 넘잖아. 학교가 3만 평이에요. 졸라 넓어. 학교에 이 학교에 온 이유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요? 사실대로 말해요. 교복이 예뻐서요. 교복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어나서 지금 교복이 현대 착장은 교복이야. 착장은 교복이 아닌데? 착장은 교복은 아니지만 교복 입은 그 상실 사실 여자 올려놓겠습니다. 구독자 애칭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있죠. 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든지 나쁜지
이름 왜 매 편마다 나오냐 얘는. 어 구독자 애칭은 처음에 조물다가 생각했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조물애기. 속내용은 개다른데. 약간 그런 걸로. 본인의 유튜브가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번창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오케이 300만. 오케이 실버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구독자 지금 몇 명인데? 80명이요? 요새 리얼사운드나 ASMR이 대세인데 혹시 그거 지났어요. ASMR 요즘 좀 지났어. 어? 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게? 어 지금 비하 발언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안정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ASMR 원하신다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다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여쭤볼 거 다 여쭤보긴 했는데 싫어하는 음식. 오이요! 커버 영상 같은 거는 안 올리시는 건가요? 커버 영상이요? 네. 방송 댄스 같은 거? 네, 그냥 오로지 댄스만 나온 거. 아, 댄스만 나온 거? 네. 그것도 커밍 순. 곧 찍겠습니다. 본인이 네. 그런, 나는 이거는 진짜 나만큼 따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잡을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나만큼 이건 따라올 수 없다. 잠깐만 선생님. 제 유튜브 잠자고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옆에 있는 거 어? 학교에서 잠자기. 학교에서 잠자기 어느 정도 자세요? 대신 설명 부탁드려요. 조물딱은 제가 그 뒤쪽이어가지고 보거든요. 힐끄링크 보는데 힐끄링크 볼 때마다 일단 자고 있고요. 애가 무슨 어디 게임 중독돼서 한숨도 못 자고 온 사람처럼 애들 미친 듯이 자요. 이거를 이거 타임랩스 한번 찍어드렸는데 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체육 갈 때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저희가 근데 폰을 다 내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타임랩스를 찍지를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자는 것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잘 것 없고 별거 없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조물애기들 조물딱이랑 함께 가자!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